김혜림 선수의 스코어보드를 좀 보십시오. 9번 홀부터는 연속 4개 홀 버디가 있었고 14, 15홀 또 연속 버디. 마지막 홀에 와 있는 김혜림입니다. 파5 세 번째 샷 남은 거리는 67m밖에 되지 않아요. 네. 아, 예. 마지막 홀도 하나 줄이겠네요. 지금도 아주 제일 좋은 위치예요. 오르막팟이거든요. 네. 거의 변화가 없는 오르막팟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공동 선두의 김혜림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만들면 단독 선두로 마무리인데요. 오, 야 쉽게 아주 좋은 위치였는데 약간 좀 엎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변화가 없는 퍼였는데 좋은 찬스를 살리지 못했어요. 7언더파 그래도 잘했습니다. 하루 동안 타수를 많이 줄이고 공동 선두로 먼저 마무리를 하는 김혜림이었습니다.